안녕하세요. 미서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44번째 시간이고요. I am sorry if 띠리리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I am sorry야. 나는 아이고야. I am sorry야. 나는 미안해. 여기까지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표현이고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은 I am sorry로 완벽한 문장이 하나 끝났다는 겁니다. 그 이후에 만약에 라는 조건을 붙이는데요. 이 조건 전체가 미안한 게 어떤 경우인지를 한정 지어주고 있죠. if는 조건이죠. 만약에, if, 조건, 한정 다 같은 말입니다. 다시 말해서 나는 항상 무조건 미안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미안해 라고 한정 지어주는 거죠. I hurt you. 내가 너를 상처를 줬다면, 다치게 했다면 써볼까요? 나는 그냥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미안해 라고 한정을 지어서 사과를 하는 거죠. 자, 이게요. 한정을 지면 약해진다. 바로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과를 할 땐 정확히.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. 이게 보통 남자분들이 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 뭐 여자분들이 왜 미안한데 뭐 이런 얘기 한다 이런 농담을 가끔 듣곤 하는데 말이죠. 엄밀히 말하자면은 사과를 하려면 말이죠. 뭐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미안해. 자,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야죠. 이를테면 말이죠. 일본이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고 니들의 식량을 약탈해갖고 못살게 굴고 했기 때문에 미안해 라고 정확히 말을 해야지 그냥 아 과거에 대해 유감이야 이딴 소리를 해가지고는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자, 그런 면에서 if는 한정이지만 역설적으로 정확한 사과를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어요. I woke you up. 누군가를 전화로 깨웠어요. 잠든 목소리로 전화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. 그러면 I'm sorry if I woke you up. 내가 너를 깨웠다면 미안해. 자,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sorry if 패턴이었습니다.